어디 거? 두 개 대에다가 맥 거야. 그래, 우리 누구야? 홍캉 씨. 홍전! 키들이 다 뭐야? 야, 내 시동, 시동! 내 시동이야, 시동! 아, 진짜 마지막에 왔지? 어디 시동이? 아~ 이따 좀 이따 얘기하자. 일단 자기소개부터 시동아. 일성 타이거즈인데. 안녕, 우리는 각자 다른 매력이 철철 넘치는 놈들이고 해서 전학 온 나쁘지만 끌리는 놈, 손호준. 난 잘난데 짠한 놈, 송종호. 어린데 설레는 놈, 구자성. 무섭지만 섹시한 놈 김민준. 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왔어. 예. F4 비슷한 그런 건가? 그치, 네 명의 매력을. 근데 나 이게 네 명 보는데 호준아 나는 너 키 한 180 넘지 않아? 키 엄청 큰데.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세 명이 큰 건지. 호준이가? 좀... 호준이 나만 한데 여기서 보니까. 나랑 차이 나는 거 키가 더 커. 나만 한데 뭐야? 166이야. 나 166이다. 딱 쏘라. 형 딱이다. 쏘 봐. 160을 꺼. 아니 소리 커. 소리. 호준이 크네. 호준이 크네. 호준이. 잠깐만. 근데 왜 여기 있으니까. 나랑도 비슷해. 나랑도 비슷해. 영호. 영철이 형. 영철이 형. 형이 저기 가서 서 있어 봐. 호준이가 작지가 않네. 기회를 주는 거야? 와 영철이 형도 키가 커. 근데 잠깐 비율이. 야 주인공이다. 주인공이야? 주인공이다. 형은 사람 같지만 오징어인 놈. 아 오징어인 놈? 아니 근데 호준이가 TV로 봤을 때는 되게 키가 나는 적은 적 오 깜짝 놀랐어.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서 있으니까 갑자기 작아 보여. 어 접수나. 자성이 너도 자성이 너도 아니, 할아버지가 참... 크니? 크셔? 우리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크지. 어, 아, 이게 유전이구나. 아니 서장훈이가 수근이 키 작다고 키 작다고 너 그거 유전이라고 맨날 그러는 거야. 아, 우리 외할머니가 168이시고 우와. 형이 좀 더 작아. 어. 형은 몇인데? 80? 아 그럼 셋은 모델이지? 모델 출신 아니야? 그렇지. 모델이었지. 패션 모델. 호준이가 종호를 약간 싫어해?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던데. 어?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.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전에 드라마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이 리딩이 끝나고 난 집에 가고 있었는데 형 차가 이렇게 옆에 따라온 거야. 따라와서 창문을 이렇게 쭉 내리더니 따라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. 오, 오 멋있다. 이유 모르겠고 따라갔지. 오, 뭐야. 근데 따라가서 그때부터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아.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먹었던 것 같아. 아, 둘이서? 아, 아니 그때 아니야. 그 드라마 할 때 이제 조진웅 씨가 있었는데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자주 모여서 먹었는데 호준이가 잘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제 챙겨주겠다는 마음을 그냥 같이 데리고 간 거지. 근데 어. 아니 호준이는 조진웅 씨가 불편했던 거야? 왜? 넌 왜 불편했던 거야? 아니 지금 왜 불편한 거야?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 죽겠어. 조진웅 배우하고 송중호랑 다 같이 그냥 술자리 한 거 아니야? 그치 그치. 많이들 있었어 그때. 근데 끝났는데 그 뒷맛이 뭔가 불편했다고?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. 조진웅 누구 재능이 좋지 않나?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되게 좋았는데 아침까지 먹는 게 좀 힘들었어. 그렇지. 끝낼 때 끝냈어야 되는데 아침까지 먹는 게. 그런 애들 있잖아. 그리고 그 뒤로 조진웅 씨를 만났어? 호준아. 아니 그 뒤로. 화내고 싶으면 그냥 화내도 돼. 근데 진짜 화내도 돼? 화내도 돼. 화내. 근데 진짜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였어?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없었고 아침까지 힘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. 잘못한 거지. 아, 근데 호준이가 착해서 그래. 다들 들어가라고 했을 거야. 근데 호준이가 더 곤란해진다니까. 더 곤란해져. 안 가니까 자기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. 아니야, 이거 정진웅이가 그렇게 살면 안 돼. 버려주세요, 이거지. 아,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. 나 PD님이 그 호동형 얘기할 만도 할 텐데 얘기 안 해서 들은 얘기 없어? 어, 이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 같아. 정확해. 막상 할 얘기 현장에서 호동 얘기를 나 감독이 한 번도 안 하시더라. 그럼. 언급을 약간 아니, 많이 꺼내시는 것 같아. 거긴 또 배우들만 있는데. 아니 근데 아영철이랑 호동 했을 때는 나 감독이 뭐라고 한마디 했겠지. 그러면 유해진 형은 수근 형이랑 아. 아마 친한 걸로 하는데. 맞아 맞아. 어 했어. 유해진 선배가
수근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, 그래. 뭐라고? 되게 가정적이고 어른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. 아,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. 내가 얘기할게. 어? 어? 내가 호동이 씨동이잖아. 아, 씨름 동생. 뭐 씨름 구력은 되게 짧지만 그 우리나라 1등. 그치, 국내 힘 1등인 어. 거지, 어떻게. 요지부동의 1등이었던. 죄송해요. 와, 이 형 전에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있네. 이만기가 있지. 그치, 만기 형님이 1등이지. 아니야, 아니야. 요지부동이 뭐 그립나, 마음에. 죄송해요가 나오네. 아니, 그래서. 거짓말 탐지기. 아니, 기가 차다, 기가 차. 어떻게 그 타이밍에. 내가 씨름할 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씨름 선배가 아, 진짜 무서우신 형님이라고. 잠깐만. 그러면 스타킹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씨름판 피해자네. 아, 피해자? 뭐 하여튼 그래, 씨름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연습을 하고 프로든 뭐 고등학생, 중학생 그렇지. 다 모여서 연습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노란 주전자 이만한 거 거기다 이렇게 물 이렇게 먹잖아. 오, 벌컥벌컥. 어, 근데 이제 물이 없다고 그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배가 이제 딱밤을 맞은 거야. 이야, 왜 이렇게 안 떠났냐고.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배인데? 우와. 고동형한테 딱밤을 맞았다고. 와, 그 정도면 들어갔는데, 거기? 어, 그래서, 그래서. 아, 없는 얘기 좀 치워내지 마. 이건 진짜, 이거 수근이 형 키 못 큰 데 있어서는 호동이 형도 한몫하거든. 호준아, 이게 사실 같아? 어? 아, 정확하진 않은데. 호준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. 야. 아, 그래야. 민준이는 그럼 씨름 언제까지 했어?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있었어. 그리고 이제 무릎이 심하게 다쳐가지고. 아. 연습하다가. 전화를 갔었지. 아. 일반 학생. 처남이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었어? 나에 대해서도 얘기 잘 안 해. 처남이 사람이 질문. 꼬마를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꼬마룰라. 꼬마룰라 언제 처음 알아? 내가 95년도에 뚜껑이 열리는 스포츠카 처음 사자마자 오른쪽 자리에 태워준 애가 지영이야. 아, 물어볼게 한번 그러면. 내 걔한테 차 자랑을 하고 싶었어, 걔한테. 어. 그 어린 애한테 그 당시 때 꼬마룰라한테. 아니, 애가. 다섯 살인데 모자 쓰고 계속 이러고 앉아 있었어. 다섯 살인데. 다섯 살인데 다 이러고 맨날 되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. 쟤한테 내가 차를 산 거야. 다섯 살인데. 자기만 색깔이 있어. 다섯 살짜리한테. 그럼 내가 버튼을 눌러서 뚜껑이 열리면 와 해야 되잖아. 여기 딱 오더니 뚜껑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. 다섯 살짜리가. 뚜껑만 여는 것만 보여주려고 했어. 원래는 안 되겠다. 너 옆에 타. 얘 태우고 올린 뚜껑을 한 바퀴 돌고 왔더니. 근데도 반응이 없었지요. 아, 그냥 앉아 계속 걔는 어렸을 때 말이 없어. 걔는 그러니까 그때 지디는 상민 형이 미래를 미리 봤나 봐. 쟤 형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. 이 형 뚜껑 열리는 차 타다가 본인 뚜껑 열릴 텐데. 열리겠구나. 미래 보는 미래 지형이 있네. 아니 집에서 살면서 지대레곤 입에서 상민이 얘기를 한 번 안 들었어. 지대레곤. 지대레곤은 어떤 대레곤이야. 그냥 풀네임이 안 되면 그냥 지디라고만. 그래, 지디 형. 지대레곤은 좀. 어? 아니 민준아. 지디 누나 걸 알고 만난 거야? 아니면 만나 보니까 지디 누나였던 거야?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? 그냥 소개팅에 나갈 의향이 있을 때 첫 번째 소개팅이었지.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. 아, 근데 나가기 전에 지디 누나라는 건 알고 있었어? 들었지. 아, 정보는 그렇지. 딱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?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아주 아주 빠른 시간으로 진행된 것 같아. 결혼까지. 소개팅에 결혼과 연기를 내려면 첫 만남이 진짜 좋았던 거야. 아, 첫 만남은 너무 추웠어. 너무 추워서 아 빨리 조만간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. 그리고 다음 기회가 헤어졌어. 애프터. 그리고 두 번째는? 두 번째 이제 뭐 지나가다가 뭐 차 한 잔 마실까 이러고 연락을 했는데 이제 자기 집 앞에 잠깐 들렸다가 집에 가라.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. 집에 가서 뭘 바리바리 챙겨갖고 이제 주더라고. 뭐래요? 밑반찬. 아, 야, 이거. 선수 만든 밑반찬. 두 번째, 와. 거기서 그러면 지디 누님은 확고하게 어떤 생각이 있으셨네. 여러 대화를 하잖아. 집에서 밥도 혼자 먹고 막 그렇게 한다고. 그러니까 이제 아이 챙겨주고 싶다. 동생 야, 그거는 진짜 마음을 주는 건데. 그럼 이거는 내가 충분히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요라고. 긴 열전을 준비했대. 그래서 긴 열전. 2로 지미 찌끌기.
강우중 들어올리기. 있잖아. 야,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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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뭐 이런 기인 열정 있잖아. 치아가 튼튼한 거야. 불먹기, 불먹기 있고. 야, 이게 뭐야? 불 먹을 때 그런 게 아니라. 그런 거 하라고 한다고 이게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귓볼 이어폰이라고 이 귓볼을 귓구멍 안으로 넣을 수 있어? 아, 귀인 열차고 귀를, 귀를 인한다고? 어, 귀인. 그래서 귀인. 어?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내가 좀 보여줄게. 풀어줘야 돼, 귀를 살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. 들어간다고? 이게 들어간대요, 안으로? 아, 근데 자세히가 귓볼이 좀 귓볼이 길구나. 그래가지고 우와! 우와! 어, 이게 어떻게 들어가? 어? 어, 지금 이어폰으로 어, 봐봐. 야, 붙였나 봐봐, 잊혀라.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있나 봐봐. 우와. 진짜 야, 신기하다. 나 진짜 신기해. 진짜 신기하지. 이게 되는 거예요. 어, 나도 들어가긴 아니, 귀 움직이는, 아, 귀 움직이는 장점이 있어도 붙어 있, 아니, 이게 내가 귀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덜 약간 유비기네, 삼국지 유비기. 근데 긴 열전인데 이거 하나 갖고 와서는 열전이라 할 수 없거든.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준비. 우와, 우와, 이제 몰라. 몰라 이제? 눈을 모아서 어. 눈을 한쪽만 돌릴 수 있어. 여기는 어? 모여져 있는 상태. 요렇게 됐는데 요리 떨린다. 야 이거 우리 영훈 어려운데. 이거 이경규 선생님이 어. 선배님이 10년 연습하다 포기한 거거든. 그럼 이거 한번 보여줘. 어떻게 신기하다 이거. 해볼게. 일단 모아서. 저게 어떻게 되지? 모아서 야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안돼 안되지 반대쪽도 돼? 그죠? 이쪽 당연히 되지 어? 반대쪽으로 우와 야 너 그러면 옛날에 시험 볼 때 유리하지 않아? 선생님 쪽에는 이렇게 시험지를 보고 이 눈으로 시험지를 보면 되잖아 그치? 그 선생님이 알 수가 없지 잘하고 있네 호준이는 딱 한자를 적었어 그냥 감 내가 감이 좋은 편이라서 와 그 좀 잘 찍어 잘 찍고 뭐 혈액형이나 어? 아니면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한 몇 초 정도 흘렀겠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아 그래? 일단 잘해. 혈액 우리 혈액형부터 한번 맞춰봐 그 감으로 딱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딱 지켜본 느낌으로는 관찰력 뛰어나다고 했어 아 혈액형 때문에 아까 오늘 말이 없었던 거지 관찰한다고 아 그럴 수 있겠네 어 희철이는 AB형 오 맞아? 맞아 아니 오늘 진짜 모르고 있는 상태야? 어 진짜 검색 안 했어? 어 진짜 왜 AB형, 왜 AB형 같아? 그냥 제일 좀 특이해서 아 그래서 AB형 나는 경훈이는 네. B형? 틀렸어? 좀 이렇게 돌다 올까? 나부터 오케이, 먼저 돌다 돌다가 나는 좀 잘 맞추더라고 영철이는 O형 어디 들어갔다 오래 수근이는? B형 일단 상민형을 철이 했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상민이로 가는 거야? 자, 우리는 자, 다음 상민이. 상민이는 혈액형. 단점인가? 너의 감이니까. B형. 일단 장훈이 먼저. 야, 너무 깜짝한 거야. 나 O형이야. 장훈이 A형인데. 장훈이형. 아, 진짜 B형. 야 그럼 잠깐만 너 한 명만 맞춰 야 너 그냥 와 아니 근데 호준아 어떻게 우리 중에 나만 딱 찍었는데 내 혈액형을 바로 맞췄어? 얘는 그냥 AB형처럼 보이지?